안녕하세요. 이설 로펌의 대표 변호사 이설 변호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코비드 상황의 팬데믹 상황에서 알아야 되는 다섯 가지라는 주제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1. 직원의 휴직 및 해고, 그리고 직원 임금 지급. 2. 해고 시 선택사항. 해고나 무급휴가 시 또 주의하여야 할 점,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유급휴가 방법, 그리고 직원 안전수칙 및 사업장 내 방역 방침, 그리고 직장 내 폴리시 앤 프로시저 설립에 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요, 세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오늘의 내용은 일방적 노동법 내용이 아니라 COVID-19 스페셜입니다. 그래서 COVID-19 상황에서만 사실 적용되는 법률적 사항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 노동법 내용이 아닙니다. 일반적 노동법 내용은요, 저희 유튜브 들어가시면, 저의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구독하셔서 보시는 것도 방법이실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COVID-19의 내용 같은 거는 경우는 빠르게 변경되고 있고요. 아직 판례가 많이 부족하세요. 그래서 정확한 법적 해석이 사실은 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적인 업데이트가 중요하니까요. 저희 로펌에 전화하셔가지고 뉴스레터를 만약에 구독하시고 싶으시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아마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정기적으로 정보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그 부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의 내용은 개개인의 법적 조언이 아니고요. 저희가 또한 본인을 대리해서 변호사로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단순한 정보 제공이니까요. 구체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요, 기본적으로 법률을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법률은 미국에서는 크게 두 종류가 있으세요. 어떻게 있냐면 연방법이랑 주법이랑 두 가지로 나누어 주세요. 연방법이라고 하면 저희가 소위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는 사항들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결정을 하거나 또는 하위, 상위 의원들이 결정해가지고 진행되는 방법들은 다 모두 연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방법은요, 미국 어디선지 다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주법이 있습니다. 주법은 대부분 주지사가 결정을 해서 알리거나 아니면 또는 주정부에서 결정을 하시면 주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법은요, 그 주에서만 적용이 되세요. 그래서 노동법 같은 경우는 텍사스는 본인의 주법이 대부분 연방법 기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법 기준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캘리포니아 같이 자체적 주법, 노동법이 강한 주가 있습니다. 그런 주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 주법을 한 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자, 오늘 내용,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실 건데요. 오늘 내용은 대부분 연방법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미국 전역에 대부분 적용은 되세요. 근데 주법이 또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해 주세요. 자, 우선은 직원 휴가, 이제 휴직 및 해고 관련해서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요. 과연 직원이 휴직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해고를 할 때 이제 더 이상 저는 임금을 줘야 되는가? 자, 연방법인 FLSA라는 법률이 있어요. The Fair Labor Standard Act라고 해서요. 사실 노동법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 중 하나예요. 이 FLSA에서는 만약에 직원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특정 직원을 제외하고는 지불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이 있으세요. 그러므로 사실 일반적으로는 만약에 직원이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면 월급을 주지 않는 것이 맞으세요. 그러나 만약에 여기서 조심해야 될 점은 코로나19의 이슈세요. 자, 어떤 직원들은 텔레워크 하기를 되세요. 그래서 직원들 중에서 부분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으세요. 그런 직원에 관해서는요, 우선은 exempt 직원인지 non-exempt 직원인지를 구분을 하셔야 되세요. 저희가 소위 말하는 exempt, non-exempt 직원들은요, exempt 직원들은 오버타임이 적용되지 않는 직원들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즉, 시간당 돈을 받는 직원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non-exempt 직원들 같은 경우는 주로 시간당 일을, non-exempt 직원들 같은 경우 대부분 시간당 일을 하는 직원들을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오버타임이 적용되는 직원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이 클래시피케이션은 제가 전에 다른 유튜브에서 이미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요. 오늘 시간상 설명은 못 드리지만 이 기준으로 많은 거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exempt 직원 같은 경우는요. 자, 오버타임을 받거나 시간당 일을 하는 직원들이 아니세요.
셀러리를 받고 일을 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일을 조금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 주의 월급을, 그 주의 임금을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직원에게 휴직을 주고 그 직원이 만약에 중간중간에 이메일을 체크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전화를 받아준다든가 전화를 포워드를 한다든가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이 또한 이 직원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시면 임금을 주셔야 되세요. 집에서 있다고 아 너는 일 안 하잖아 너는 임금을 줄 수 없어 라고 하실 수 없고요. 이 부분은 반드시 임금을 주셔야 되는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 자,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대부분 많은 사업장들이 문을 닫아야 됐었고요. 아니면 사실 예전처럼 정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을 해고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오시는데요. 자, 이 해고는 두 가지로 많이들 사실 생각을 하세요. 많이 들어보실 건데요. furlough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furlough라는 거는 임시적인 업무 휴가를 얘기를 하시는 거세요. 그래서 회사의 특별 사정으로 직원의 업무 시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직원의 일을 줄이시는 거를 얘기를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on-exempt 직원이라면요. 사실 크게 문제없이 월급을 지불을 하지 않고 이 furlough 방식으로 해결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xempt employee는요. 집이든 회사 시간이든 회사이든 업무를 하시게 된다면은 그 업무 시간에 대해서 지급을 하셔야 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 이메일, 보이스메일 체크업을 해서 그거를 전달을 회사에 전달을 해준다는 거나 이런 행위를 하게 된다면 업무를 하게 되는 거니까요. 고용주로서 만약에 직원을 임시적으로 업무 휴가를 주신다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세요. 자, 나는 너를 업무하고 있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는다. 이메일도 체크하지를 기대하지 않고 너가 더 이상 보이메시지도 체크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반드시 나한테 허락을 받고 서면적으로 얘기를 허락을 받아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정확히 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자, 두 번째 이제 또 다른 이제 해고 방식은요. 정리 해고 방식이세요. 레이오프라는 편의 텀을 많이 쓰시는데요. 이 또한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일 수 있으세요. 대부분 이제 레이오프를 하시게 되시면 사실 영구적인 해고를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흔하신데요. 크게 문제는 대부분 없으시지만 주법이나 연방법에 따라서요. 대거적인 정리 해고의 경우 같은 경우는요. 미리 통지를 하셔야 될 의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연방법으로서는요. 100명 이상의 직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통지를 알려주셔야 되는 책임이 생기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해고나 무급휴가 때 주의하셔야 될 점 세 가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내가 지금 휴직이나 해고를 하실 경우 내가 해고하시는 사항이 법률 위반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선 체크를 하셔야 되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 나는 해고를 할 때 업무적인 내용이 아닌 좀 우선은 해고를 하려고 생각을 하니 우선은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해고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던가요? 여자들은 우선은 뭐 대부분 남편들이 일을 하니까 여자부터 해고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다거나 아 나는 언제나 불교인 사람들이 싫었어 그래도 우리 교회 사람들부터 챙겨야지 이런 해고시 인종, 종교 또는 성별, 나이 기준 등으로 해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노동법 권리로 보호가 되시는 내용에서 보복에 대한 행위로 아 이 친구는 전에 나한테 오버타임 달라고 맨날 그랬지 이 친구 이번에 해고해야지 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복 행위를 하시는 그런 해고는 안 되세요. 그래서 이런 불법사항적인 해고는 안 되시니까요. 이 부분 첫 번째로 가장 주의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업무 시간이 줄어드는 직원들이 있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xempt랑 non-exempt가 있으신데요. 제가 말씀드린 exempt가 되시려면 사실 최소 임금이 얼마 정도 이상이 돼야지만 exempt 직원이 되는 기준들이 있으세요. 자, 그러시면은 이 직원이 업무 내용이 줄었으니 내가 너의 월급도 줄이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exempt냐 non-exempt냐에 대한 classification이 변경이 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내가 이번에 업무를 줄이고 또한 월급도 더불어 줄이는 직원에 대해서 reclassification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결정을 하셔야 되실 것 같으세요. 자, 이 exempt employee의 최소 연봉은요, 23,600불 이상이 되셔야 되고요, 일주일에 455불입니다. 내가 직원의 근무 시간을 줄이면서 또 월급을 줄이면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내용이 맞지 않으시면 reclassification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해 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해고를 하시고는요, 반드시 마지막 월급이 calendar day, 즉,
그냥 날짜로 계산할 때 6일 안에 지불이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 월급, 마지막 주급, 제때 제때 나가시는 거 꼭 중요하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염두하셔가지고 만약에 해고나 휴직이 들어가실 때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되실 것 같으세요. 자, 이제 저희가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요. 제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유급 휴가, 유급 병가 제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케어 섹터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케어 섹터 안에요. 이제 코로나 시대의 유급 병갑 제도가 들어왔는데요. 합쳐가지고 저희가 Family First Corona Response Act, FFCRA라고도 잘 부르고요. 그리고 근데 이 법률이 사실은 두 가지로 들어가시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Emergency Basic Leave가 있고요. Emergency Family Medical Leave라 해서 Emergency FMLA. 이렇게 두 가지로 FFCRA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염두하시고 두 가지 다 제공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저희 Emergency Basic Leave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자, 누구한테 적용이 되냐? 고용주. 500명 이하의 모든 고용주한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고용인한테 적용이 되냐? 고용인이 얼마나 일을 했는지는 상관이 크게 없으세요. 모든 고용인에게 즉각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기간은 그럼 얼마나 내가 휴가를 주어야 되냐? 풀타임 직원이라면 80시간을요. 파트타임 직원이라면 평균적으로 2주에 일하는 시간만큼을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일주일에 15시간 정도 일하는 직원이라면 2주라면 30시간이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유급이냐 무급이냐? 유급이세요. 자, 그러면 어떠한 조건이 맞아떨어져야지만 이게 가능하냐? 자, 제가 지금부터 영상 조금 더 띄워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로는 The employee is subject to federal, state, or local quarantine or isolation order related to COVID-19이에요. 자, COVID-19에 따라서 격리령이 떨어진 사람. 두 번째, The employee has been advised by a healthcare provider to self-quarantine due to the concern related to COVID-19. 자, COVID-19에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의료인이 격리 recommendation을 줬을 때, 자, 격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추천을 해줬을 때 또한 적용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employee가 만약에 COVID-19에 유사한 증상을 느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의사를 찾아가야 된다. 즉, 내가 COVID-19에 증상이 있어서 내가 의료인을 찾아가야 된다는 이유로 또한 휴가 가능하시고요. 네 번째는요, The employee is caring for individual subject to federal, state, or local quarantine or isolation order related to COVID-19입니다. COVID-19에 있어서 격리령이 내려진 사람을 내가 간호를 해줘야 될 때, 케어를 해줘야 될 때, 즉 뭐 자녀분이라든가 아니면 가족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COVID-19에 의해서 격리령을 받았을 때 그분을 위해서 케어를 해줘야 돼서 휴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5번은요, The employee is caring for individual who has been advised by the healthcare provider to self-quarantine due to the concerns related to COVID-19. 자, COVID-19에 의해서 의료인이 격리를 추천하였을 때 그 격리인을 보살펴줘야 되는 경우 또한 직원이 휴가를 요청하실 수가 있고요. 그 여섯 번째, The employee is caring for his or her child for one of the following reasons. The child's school or place of care has been closed or child's care provider is unavailable due to COVID-19 precaution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의 자녀가 COVID-19 때문에 더 이상 학교를 못 가요. 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아니면 나의 자녀를 양육해주거나 보살펴주는 사람이 COVID-19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돌봐줄 수가 없어서 내가 직접 아이를 돌봐줘야 되는 상황은 6번을 얘기를 합니다. 7번은요. 만약 the employee is experiencing any other substantial similar condition prescribed by the 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Treasury and the Secretary of Labor입니다. 자, 정부가 설명하는 상당한 COVID-19에 유사한 증상을 보여주는 직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가이드라인이 계속 바뀌어요. COVID-19은 우리도 전부 다 새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들도 사실 처음에 뭐 테이스트가 바뀐다든가 맛이 바뀐다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전에 사람들이 몰랐던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맞춰가지고 나의 증상이 그거와 유사해가지고 내가 휴가가 필요할 때 또한 휴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게 유급휴가라고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얼마나 줘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린 번호를 잘 다시 보세요. 1, 2, 3번 같은 경우는요, 직원의 일반적에 받는 금액의 100%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맥시멈이 있으세요. 하루에 511불, 그리고 2주 최대 5110불까지 유급휴가로 지급을 하셔야 되시고요. 만약 적용 내용이요, 4, 5, 6, 7번, 즉 남을 위해, 내가 걸린 게 아니고 사실은 누군가를, COVID-19에 걸린 누군가를 보살펴주거나 아니면 COVID-19에 관련된 이유로 누군가를 양육해야 되는 상황에 걸리신 같은 경우는요, 일반 내가 받던 월급의 3분의 2를 받으실 수가 있어서요, 맥시멈 하루에 200불, 그리고 최대 2주 기간 2000불이라는 캡이 있게 됩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자, 코로나 시대의 유급 병가 해체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어요. 이 첫 번째가 지금까지 같이 보신 Emergency Pay Sick Leave 제도예요. 자, 두 번째는요, Emergency Family and Medical Leave라고 해가지고요, Emergency FMLA예요. FMLA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세요. 기존의 FMLA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뭐 임신하셨거나 아니면 뭐 출산휴가 같은 이유로 많이 사용하셨는데요. 이 FMLA가 Emergency FMLA라 해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도입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요, 이거는 COVID-19에만 적용되는 거니까요, 참조를 하세요. 자, Family, 그러면 Emergency FMLA는 누가 적용이 되는가? 첫 번째로요, 고용주는요, 직원 500명 이하의 모든 고용주는 다 적용이 되세요. 고용인 같은 경우는요, 이전이랑 조금 다르세요. 최소한 30일 같이 일을 한 직원들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훨씬 기간이 기세요. 최대 12주까지 유급휴가가 가능합니다. 자, 그 이유는요, 두 가지세요. The number one, the child elementary or secondary school or place of care has been closed because of an emergency declared by federal, state, or local authority regarding COVID-19입니다. Number two, the child's regular pay care provider is unavailable because of emergency declared by federal, state, or local authority regarding COVID-19. 두 개 다 자녀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은데요. 두 개 다 자녀의 학교나 또는 자녀를 양육하는 기관들이 COVID-19에 의해서 문을 닫아서 내가 양육을 해야 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시는 거세요. 자, 이거는요, 얼마나 가능하느냐, 얼마나 내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느냐. 자, 일반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3분의 2를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하루에 최고 200불, 최대 12주까지 10,000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상당한 금액이세요. 자, 고용주 분들은요, 만약에 이렇게 휴가를 내는 유급휴가 분들이 있으시면요, 전부 다 택시 크레딧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이 부분도 참조해 주세요. 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자, 이게 언제부터 적용이 되느냐. 자, 이 내용은요, 4월 1일 2020년부터 현재는 12월 31일 2020년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들은요, 이 기간에 다 적용이 되고 있으니 4월 31일 2020년, 그리고 올해 말까지입니다. 연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다시 하셔야 되는 부분은, 만약에 이러한 법률을 직원들이 사용을 했어요. 유급휴가를 사용을 하고 싶어요. 근데 고용주로서 사실 힘든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거를 사용하였다고 해고를 하였거나 보복행위를 하시는 거는 불법이시니까요, 그 부분 반드시 염두를 해주세요. 자, 이제 저희가 그러면 다음 챕터인 직원 안전수칙 및 사업장 내 방역 방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도대체 이거는 가이드라인이 어디에 있나요? 일반적으로 사업장 내 안전수칙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은 OSHA예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OSHA violation이라 해서 사실은 사업장 내 안전수칙이 이루어지지 않으시면요, 이거에 대해서 티켓을 매기거나 아니면 벌금을 내게 하는 정부관리가 OSHA인데요.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입니다. 자, 다행히 OSHA가 지금까지는, 다행히는 아니죠, 현재까지는 고용주에 대해서 OSHA가 팬데믹 관련 직원들의 세이프가드에 관해서 의무적, 즉 어블리게이션을 아직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너럴 가이던스는 있으세요. 자, 그리고 이 제너럴 가이던스가 사실은 조금씩 그 내가 일을 하는 인더스트리에 따라서 달라지세요. 자, 저희가 지금부터 웹사이트 링크 보여드릴게요. 이게 왜냐하면
각 인더스트리마다 조금씩 사실 안전수칙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모든 내용을 커버할 수는 없고요. 이에 관해서 뭐 에어라인이라든가 보더 프로텍션, 비즈니스 트래블러, 컨스트럭션, 즉 뭐 correctional facility, dentistry, 치과분이라든가요, 아니면 또는 retail center라든가요, 기준이 전부 다 다르니까요. 사실 한번 OPSHA 웹사이트에 가서 그 기준을 따라가시는 걸 기준이 뭘로 책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하세요. 그러나 오늘은 일반적 OSHA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 가이드, 사실 OSHA의 가이드 내용은 저희가 생각하는 선에서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손 자주자주 씻으셔야 되세요. 손 씻기를 장려해 주셔야 되시고요. 두 번째는 기침, 재채기 관련 에티켓입니다. 자, 웬만하면은 페이스 마스크를 쓰고, 만약에 커프나 이제 기침이 날 것 같거나 재채기가 나시면요, 가리기를 추천해 드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직장 내 사업장 내 휴지와 쓰레기통, 그리고 핸드세니타이저, 손 소독제 등을 제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관련한 병감 및 직장 내 정책, 그리고 규정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즉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직장 내에서 마스크를 써라. 우리 직장 내에서는 뭐 사람들끼리 대화를 할 때 6피트 이상 해라. 만약에 방문자가 있다면, 뭐 손님이나 아니면 관련자들의 방문자가 있다면 방문자들은 어떠한 방식을 따라야 되는가. 또 직업 관련 하우스키핑 정책이죠. 청소는 얼마나 자주 할 것인가, 소독 장비는 얼마나 자주 줄 것인가, 직업 환경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반드시 policy나 procedure를 준비를 하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하세요. 정책이 중요하세요. 사실 많은 OSHA violation들이 오시면 실제로는 아, 이 사고가 어떻게 났어? 사고를 어떻게 보상해? 이러한 내용에 집중을 하진 않아요. 이러한 내용보다 사실 가장 집중을 하는 건 모든 직장 내에서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준비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세요. 그래서 기준을 세우시고 이 정책을 수립하시고 이 정책을 집행해 나가시는 게 정말로 사실은 가장 중요하신 부분이세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라는 거죠. 자, 내가 물론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손 씻기 장려, 뭐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가리고 해, 아프면 오지 마세요. 이런 거 저희 다 한 번씩 머리로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거를 서면화 시키셔서 직원들에게 방침으로 수렴하시고 이거를 정말로 행해 나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세요. 정말 정말 중요하신 포인트고요. 그리고 OSHA가 바라는 것은 모든 사고를 너가 고용주로서 전부 다 최대 0%까지 방지해라는 걸 강조하시는 게 아니세요. 정책을 세워서 그 정책을 통해서 방지를 일으키고요. 만약에 그 방지가 안 일어나서 사고가 날 경우 더 좋은 방책을 세워서 또 그런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방지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Policy procedure,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내 정책, 회사 내 방침,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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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오늘 만약에 들은 내용에서 내가 기억을 다 못한다 해서 가장 중요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세요. 단순하게 직원들이 고소를 하실 수도 있지만요. OSHA, EEOC, Department of Labor, 노동청, 언제든지 인베스티게이션이 들어오실 수 있으세요. 이 인베스티게이션이 들어오시면요. 정말 사실은 나의 업무가 지연이 되실 수밖에 없으세요. 나의 정부의 기준에 맞춰서 그 수사를 도와주셔야 되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벌금도 나오실 수 있고 또는 벌칙금 많이 나오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 정부 기관들이 사실 보는 거는 사고가 누구 탓이었냐보다는요. 사고를 방지할 만한 회사 내에 방책이 있었느냐, 회사 내가 어떠한 방침을 세워서 이런 거를 방지하려고 애를 썼냐를 사실 가장 많이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방침이 없으시면요. 한 번 정도 수립을 하시는 게 정말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저희 사무실이랑 이분을 하시고 싶으신 분은요. 이 코드 COVID-19 PP 제가 오늘 준비해 드렸거든요. 이거로 하시면은 저희가 스트레티지 세션 50% 디스카운트에서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리니까요. 이 코드 반드시 저희 사무실에 연락해 주실 경우에는요.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